평당 500이라면서요? 네, 평당 500에 지금. 평당 500에 밑에 얘네는 기본으로. 네, 네, 네. 못 믿는 사람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런 말죠. 네, 전화도 많았습니다. 많이 오죠. 네. 사기 아니냐고. 고백하지만 네, 그 동교심들을 지키지 않다 보면은. 아이 오랜만에 보네. 이거 집 짓는 모습. 18평. 아 소형주택 18평이요?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거푸집을 된 거죠. 거푸집 짓는 거. 와 많이 얇아진 건가? 옛날 더 두꺼웠는데. 아 이게 이제. 네 안녕하세요 가복갑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가평인데요. 오늘은 이제 소형주택 이제 노블 C&D 이제 종합건설사였죠. 자, 노블 C&D에서 소형주택을 지금 시공하고 있다고 건설 현장인데 건축 현장인데 평당 500에 기초공사는 무료라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못 믿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여긴가? 아 여기 맞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야 옛날에 그 복장 똑같네요? 혹시 천 네? 천한영 이사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거 지금 눈이 막 오네요? 네네. 어 풍경이 네. 그렇잖아요. 제 뒤에 보이는 이런 산세들이 와. 아 근데 지금 여기 아 여기 지금 이게 시공하고 있는 거? 어? 네. 이거 일반 주택 아닌가요? 네, 맞아요. 소형주택 18평. 아, 소형주택 18평이요? 네. 어, 저번에 그 영상을 보고, 네. 예, 이렇게 가평에다가. 네, 네. 따뜻한 분위기네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현장 건축이 안 했는데, 네. 현장 건축을 하면은? 이제 그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직접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평당 500에 기초 포함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저희가 영상을 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못 믿는 사람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런 말죠. 네, 전화도 많았습니다. 많이 오죠. 네. 사기 아니냐고. 뭐 검색하신 분들 있고 종합건설인지 네. 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도 해보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18평. 네. 오 지금 바닥 또 네, 기초적으로 팠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가 중부 일지역이라서 네, 중부 일지역 네, 바닥에서 1200까지 우리가 1200까지요? 네, 지중보. 그러니까 철근으로 지금 16mm 철근보로 다 이은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바닥 평판 다 철근 16mm로 내고 요 이 상태에서도 밑으로 지금 네, 더 들어가야죠. 예, 더 한참 들어갔죠. 네, 네, 600 그래, 더 들어가야죠. 600. 이 동결 심도라는 네. 게 네, 맞습니다. 900 900선입니다. 900선이니까 네, 그 네. 이상 더 들어간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법상 또 들어가야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 동교 심도를 지키지 않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집이 얼었다가 또 녹았다면서 수축 팽충 일어나면서 보다 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네. 집안이요. 네. 그러니까 좀 철근이 좀 더 들어가고 공구리 물량이 더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기초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현장 시공, 현장 건축하면은 네네네. 기초공사 이거를 그냥 평당 500에 해드리겠다. 네, 12평까지는 저희가 그렇죠.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철근 네. 하고 이게 이제 벽체 구조인데요. 벽체요? 예, 이제 더블 백은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이제 백을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창호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방인가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구나. 아. 2600에 2200짜리. 지금 저 망치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 창호 사이즈가요. 네. 2600에 높이가 2200.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집 짓는 모습. 거푸집이죠. 네, 거푸집. 야, 나 중학교 때 우리 집 질 때 그때 보고. 철근, 야, 이런 거. 네. 이 건설 현장에 나와야 볼 수 있는 거. 와, 많이 얇아진 건가? 옛날 되게 두꺼웠는데. 아, 이게 이제 밑에 기초는 이제 16mm가
10mm가 들어가고 이 벽지는 10mm가 들어갑니다. 와, 도면에 10mm가 나와 있어서 이게 여기 이제 10mm짜리입니다. 아, 10mm짜리. 예. 예. 바닥은 예. 16mm로. 더 두껍. 맞아요. 두꺼운 걸로. 이 예.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요. 네. 네, 이거 입구입니다. 입구. 야, 나중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네네. 어떤 식으로 될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구경하러 네, 와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이 이제 아트박스 이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아트박스, 이쪽은 이제 창호 좀 아까 얘기했던 아. 여기보다 더 넓어질 겁니다. 더 넓어져 이거. 네, 공구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트홀 저기다가 네. 예. 네, 네. 어, 하고 이쪽 안쪽에 이제 방이 있고 이쪽도 방. 네, 여기가 방이고 여기도 방이요? 아, LG단층에 방이 두 개예요? 이게 큰 방. 아, 큰 방 여기가 네, 큰 방이 되고. 큰 방, 저기가 작은 방. 잠깐만요. 여기 거푸집 네. 방이 이렇게 두 개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이쪽으로 빠졌구나. 왜 되게 커요? 화장실이요? 네. 나중에 다 경고를 네. 봐야 어. 되겠는데. 네. 이쪽에 이제 창문이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근린 생활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주거 목적으로. 네. 그러면 세탁기나 이런 건 어디에다 놓을 수가 있... 왼쪽으로 오시면 아, 그래요? 뭐 다용도실. 여기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아, 일리들어. 네, 이쪽입니다. 야, 이 지금 모습 과 나중에 완성됐을 때의 모습과 근데 건축주분 맨날 왔다 갔다 하시죠? 매일 오십니다. 좀 막. 아까 한 1시간 전에 아 그래요? 네 가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기 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닥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 어 벌써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 상태로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방통치고 마감치는 거예요. 어. 벽에도 시멘트로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거푸집을 댄 거죠. 거푸집. 그래서 이거만큼 좋은 거는 다 콘크리트. 네. 강도도 270짜리. 270이고 이게 무슨 뭐 네. 100년이 뭐 되도록 계속 굳는다. 네, 100년 동안 계속 콘크리트는 이제 굳고 굳기 있고. 때문에 네. 그 강도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네, 더 강해지는 거죠. 어. 시간이 가면 가실수록. 여기 이제 방암은 이제 다용도실 외부에서 아 외부랑 네. 출입할 수 있게끔 현관문은 저쪽에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하나 있어야 그렇죠. 자유롭게. 네. 나가서 또 뭐 빨래를 뭐 하시던. 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한 4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400이요. 그래요. 네. 400씩이나. 네. 이게 도면에 400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 네.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분들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분들이네 그러니까 네. 어.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단순 작업만 사실 많이들 네. 시키고 하는데 저희는 외국분들은 아예 안 씁니다. 다 한국분들이시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로만 우리가 한가닥 하시는 한가닥 옛날에 한번 다 네. 또 워낙 꼼꼼히 일을 잘하세요. 안 힘드세요? 어머니 네. 춥진 않고요. 예, 예. 예. 옛날에도 원래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 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요? 네, 그럼, 뭐, 이런 거는 우습겠네요? 짤그만 거 하는 거는? 그렇죠. 아, 그래요? 앞으로도 많이 좀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예, 예. 건강. 안 다치도록 네, 예. 항상 건강을 조심해서.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여기 높이가. 제 높이가 3m에 공구리 치고 천장 공구리 치고 그 위에다 징크 판넬로 경사 지붕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천장은 내부 천장은 한 2,600 정도 이제 내려와서 마감을 하죠. 여기가 바닥이 18평? 네. 그러면 무슨 다락이 있는? 없습니다. 아 그냥 단층용으로요. 단층으로요. 다 답은 나왔네요. 18평 곱하기 500. 네, 네. 아 근데 12평까지만 500이 되고 네네. 13평, 13평부터는 12평, 12평부터는 어. 기초는 자재비하고 인건비만 받는다고 했죠. 추가 비용은 아, 자재비와 인건비 기초에 대해서만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전에 영상에 올렸을 때는 12평까지 기초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12평이 넘어갔을 때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비하고 인건비만 네. 추가 비용으로 13평부터 12평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 뭐라고... 이 말이 이거는 확실히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8평이니까
18 곱하기 500 하면은 이제 9천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랑 사재비 좀 더. 예, 거기서 이제 그거 이제 출하해 보고 있습니다. 와, 뭐 종아조 네. 그죠? 수도, 전기 이런 건 또 별도로. 네, 인입비는 이제 인입비. 네, 건축주 이제 부담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지금 한 예정입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실 건데 네. 일반 건축 인허가 되는. 주택으로 네.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상주하실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산해가지고 건축주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원하시는 거죠. 저도 보니까 확실하네요. 막상 이게 눈으로 보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신반의 네. 했었는데 네. 이게 언제쯤이면 다 그러면 완공이? 저희가 텃바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우리가 한 달 보름 잡고 있거든요. 아, 의뢰를 하면은 네. 설계도 나오고 그렇죠. 설계 나오고 다... 나서 이제 착공 떨어지면은 텃파이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이제 마감 치는 게 한 달 보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모델 하우스 하나가 있어 가지고 다 그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디자인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 달립니다. 예. 뭐 다 다르면 저거 여기 회사에서 만드는 걸 저 매번 봐도 매번 다른 그렇죠. 네, 그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맨날 구경 와요. 일단은 그러면 4월 달에 이 친구가 다 완공이 되면 네, 중순 정도면 다 끝나요. 4월 중순에.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